하나, 둘, 셋. 아, 저는 장의수라고. 장의수.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저 남명해요. 제가 동생 같으니까 말 편하게 하셔도. 네. 어? 혹시 동생, 동생인가? 나이 맞나요? 남생? 오늘의 남생이에요, 남생. 네. 빵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손재주는 있는데 빵을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뭐 캠핑 같은 데 가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막 청국장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거? 일단 손부터. 아, 손부터 깨끗하게. 아, 깨끗이 닦았어요. 아침마, 아침마 빠졌죠. 혹시 그 보셨어요? 윤수 땡땡? 윤수 땡땡? 뭐죠? 저 TV를 잘 안 봐서. 시작부터 말리는데. 저희가 오늘 만들 게 오렌지 로즈마리 업사이드다운 케이크예요. 줄임말은 없어요?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렌지 로즈마리, 로즈마리 업사이드다운. 오로케. 네. 오로케 제가 괜찮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저희 수업할 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네. 오로케 괜찮죠? 네, 괜찮네.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 뱅크. 자, 그래서 오렌지를 먼저 써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해하셨죠? 네네. 네. 원래 안 보여주시고 제가 바로 하는 거예요. 아, 네. 반만 잘라주셔도 좋았을 텐데.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또 손재주가 좋아요. 네, 그러네요. 그 오기 전에 매니저랑 당구를 한 게임 치고 왔는데 그냥 이기고 왔죠. 기한이 보고 있나? 3mm가. 그쵸. 조금 얇으면 예쁘긴 한데. 그럼 더 얇게 할까요?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제 손재주 좋다니까 이거. 아, 네, 잘하시네요. 그래도. 손 깨끗이 닦았어요. 네, 저도 닦았어요. 선생님 닦는 거 제가 못 봤는데. 아니요, 저 아까 촬영 전에. 아, 그래요? 닦았습니다. 혹시 하실 때 제가 막 물 틀고 뭐 해도 상관없으시죠? 아, 편하게 하세요. 지금 저희 여기는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없어요. 제가 이름 잘 까먹어요. 의수님이라고 하셨죠? 의수요. 네. 의수. 조의수죠? 장씨라고요, 장. 아, 장. 장. 잖아요. 제가 이 메뉴는 조금 복잡한 메뉴라 미리 다 계량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버터를 계량을 해놨어요.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하면 되나요? 물, 버터. 이게 스탠드 믹서라 부르는 건데요. 한마디로 핸드 믹서. 스프링을 밀어 올릴 정도 힘만 줘서 이렇게 끼우면 되세요. 한번 껴보세요. 너무 쉬운데요? 돌려준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잠시만요. 맞아요. 반대로. 그쵸. 걸렸을 거예요. 아, 안 돼. 안 걸려. 제가 또 손재주가 좋아요. 네. 몇 단계로 갈까요? 한 칸, 두 칸. 2단계로 갑니다. 오, 조심하셔야 돼요. 아, 팝콘 튀기는 것 같은데. 자, 버터가 이 정도 풀렸죠. 그냥 이렇게 부으시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골고루 해주면 되죠. 네네. 이거 돌리는 동안 소리가 좀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저는 발성이 좋아서 괜찮아요. 사실 조금 더 붙들면 좋긴 한데 시간이 괜찮으려나? 이제 우리 계란 넣을 거예요. 계란이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분리가 많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분리가 돼도 케이크가 완성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계란이 이렇게 금방 잘 부드러워졌죠? 소화됐죠? 네네. 또 바로 연결해서 넣으시면 돼요. 조금 조금씩? 네, 넣으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서. 네? 잘 섞어주면 되잖아요, 그냥. 네. 지금 타이밍이 되면 안 되고 제가 지금이네요. 분리가 됐네요. 상관없으면. 아, 이게 분리된 거구나. 네, 저 원래 이건 줄 알았네. 오믈렛이나 순두부처럼 약간. 근데 괜찮아요. 오믈렛 같은데? 이게 분리된. 아, 이게 분리된 거라고요? 다시 할까요? 아니요. 시트에도 오렌지 향이 나면 더 훨씬 맛있어요. 그냥 케이크 시트보다. 여기 보면 하얀색은 되게 쓴맛이 나요. 그래서 쓴맛을 안 나게 가볍게 그냥. 여기 이거 보이죠? 네. 이거 보이는 거. 좋은데 이렇게 달리죠, 그렇죠? 그냥 오렌지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제스트라고 많이 불러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장난쳐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뭔지 알아? 제스트, 제스트.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귤 껍데기 먹은 다음에 툭 짜면 집 나오는 거 알죠? 귤침, 제스트. 아, 이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신 거 같아, 성격 급하신 거. 일을 빨리빨리 하는데 그게 게으른 거래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사실 이건 잘한다는 거죠.
진짜예요.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하세요? 어떤 철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치지 않고 몸 쓰는 걸 좋아해서 다치는 것보다는 결과물이 잘 나온다고 하면 연기한다고 그냥 진짜로 하는 게 뭔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얘 옆면 한번 긁으세요. 미끄러워 날릴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세게 해주면 안 돼. 위에서 아래로 절대 눌러주면 안 좋아. 이미 했죠. 왜 지금 알려줘? 지금 손에 물도 안 닦고. 자. 제가 하고 있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3초 정도만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5초 왔습니다. 네. 이제 여기 묻은 거 다 빼내야 돼. 자꾸 양아치처럼 이렇게 되네. 옷을 잘 입을 거 아니야? 양아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 그런 배역 하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좀 없어 보이는. 베이킹은 우리가 레시피를 잘 보고서 잘 체크해야 돼요. 저도 건망증이 심해서 까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뭐라고요? 장의조. 맞나? 적어놓으신 거 빨리 보고 빨리 복습하세요. 알겠어. 돈독한이 둘이서 그렇게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 모른다고요? 제 이름도 몰랐잖아요. 알죠. 그렇죠. 네, 한번 여기 보니까 난 명했어요. 머리 되게 배우시네요. 대본 되게 잘 외우시겠다. 순식간에. 여기 바닥에 우리 오렌지 이제 깔 거예요. 깔기 전에 약간 설탕을 여기 흩뿌리세요. 네, 케이크 만들어서 우리 엄마 주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단 거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어른들 되게 좋아하세요. 생각보다 안 달아요. 또 군대 나왔으면 각 잘 잡아야 돼. 의조 엄마, 내가 해갈게. 활동명을 장의조로 갖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건 바글까지 생각했는데 의조로 바꿔. 의조? 장의조.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반죽을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구우면 끝이에요. 근데 처음 하는데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손재주 다... 그냥 뜨거운 거 조심하세요. 이거 빨리 넣어야 돼요, 오븐에. 열이 달아나기 때문에. 그쵸. 160도에 일단 40분. 냄새는 되게 좋네. 그쵸. 좀 카스테라 같아서. 아, 맞아요. 제가 카스테라 근데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삐 소리. 별로 안 된다. 조심하세요. 여기다 올려요? 네. 조금 안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해. 마치 밥하고 뜸들이는 시간 필요하듯이. 기다리는 동안 뭐 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노래. 원맨쇼를 하고 계셔보세요. 개인기 없으세요? 예능이에요? 예능이 안 만다고요. 우리 아까 버터칠을 해놨긴 했지만 네. 칠이랑 케이크 사이에 한번 그렇죠. 반죽 얼마 잘해도 다 떨어져 있지? 네. 얘를 한번 뒤집어 놓을게요. 네네. 막창 구워 먹을 때 이렇게. 맞아. 뒤집어요? 응. 너무 좋아. 됐다. 잘하셨어. 얘도 한번 내 연결 부위 있죠? 지금 빵꾸 내고 있는데 지금? 안 뜨거워요? 응. 어떡한데? 붙었어요? 약간 붙은 거. 이거 교육. 안 붙었어요, 왠지? 안 붙었어요. 선생님 만드신 거 잘 만드는 거 그런 거 같아요. 별거 아니네요. 로즈마리로 또 장식을 하면 로즈마리는 저희 엄마가 좋아해요. 제가 키우는 로즈마리를 드릴게요. 아무 때나 장식하셔도 돼요. 뿌리채 자르고 있어요. 양아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파란 점자 이거 약간 그런 거 뭔가 인서트 느낌 아닌가 이렇게 딱 감독님 하세요. 짠. 엄마가 좋아하시겠네. 네. 여기 이렇게 자랑 안 해요? 엄마? 아들이 만든 거 사랑해. 찍고 있지? 지금 카메라는 제 동생이 들고 있는데 어때 괜찮아?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지? 잘 만들었지? 맛이 어떤지 엄마가 한번 판단하는데 칼 좀 가져올게. 기다려줘. 조용히 유튜브 빵 데뷔하나 우리 엄마? 멋있네. 아니 평소처럼 얘기해. 방송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맛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껍데기 덜했네. 우리 아들이 한 건 더 맛있다고 그랬죠? 동생도 한 입 먹고 말 한마디 하지. 맛있어요. 맛있다고? 잘 먹겠습니다.